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데뷔 8년 인간 박지민으로서 느꼈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습니다. 지민은 지난 1일 공개된 위버스 매거진 인터뷰에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오기를 부린 것 같다며 지나고 보니 힘들었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밝혀서 보는 이들의 뭉클함을 자아냈는데요. 지민은 인터뷰에서 빌보드 핫100 1위를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느끼고 있는 지난날에 대해 참 많이 불안정했다는 걸 느꼈던 것 같다 라며 사람들한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되게 중심이 잡힌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지민은 그러니까 척이 많았던 것이라며 난 괜찮은데 넌 어때? 이러면서 주변을 걱정하고 난 언제나 무슨 일이 닥쳐왔을 때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지민은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성공이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어리기 때문에 수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주변의 시샘이나 질투를 받기도 하잖아. 그런데 제가 보답해야 할 분도 많고 지켜야 될 관계도 많다.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걸 다 억지로 붙잡고 가는 게 저였다는 걸 안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민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 같다는 질문에 오기를 부린 것이라고 웃으며 남들이 봤을 때는 지도 못 챙기면서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상황인데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도 많았다 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그런 지민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서 놓을 수 있는 부분을 놓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또 이걸 못 놓으니까 마음의 응어리가 더 커져가고 있더라. 상처도 커지고 그때 그런 감정을 느꼈다기보다는 상황마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감정들이 있었고 지나보니까 힘들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라고 말해 팬들에게 뭉클함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지민은 그런 마음을 놓고 나니까 처음에는 공허해지는 느낌도 들었다 라며 제가 생각하고 주장해온 걸 스스로 부정하는 느낌도 받았다 라고 했는데요.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민은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저 이랬는데 다 알고 계셨냐? 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었다 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도 공유하게 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는 인생 선배로서 대화를 해주셨다 라고 말해 고민 상담을 했던 기억을 회상하며 그 기억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민은 그런 시기를 겪고 나니까 좀 같은 행동을 해도 마음이 많이 달라진 느낌을 받았다 라며 전에는 주변에 더 집중했다면 이제는 저한테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더라. 어머니는 저한테 니도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제야 어른이 좀 돼가나 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른 안 할란다. 너무 힘들다 이랬다며 웃기면서도 슬픈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지민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더 잘 된다는 의미에 대해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면 그에 맞게 또 우리가 보이는 무대들이나 노래들이 또 성장하면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라며 그렇게 됐을 때 저희끼리도 우리와 아미 사이 에도 더 끈끈해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보여주는 무대들을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게 정말 괜찮은 공연이 될 것 같아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끝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민이 K-POP 레전드가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글로벌 쇼트 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며 SNS 킹 면모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민의 해시태그 #지민은 지난 2일 틱톡에서 550억 뷰를 돌파해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샵 지민 550억 뷰에 이어 샵 박지민이 141억 뷰를 기록하는 등 틱톡에서 지민의 톱3 해시태그 조회수 총합은 760억 뷰에 달합니다. 또 샵 지민이가 33억 뷰, 샵 지민 BTS가 18억 뷰 등 지민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줘 진부심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지민이 글로벌 K-POP 아이돌 인기 투표 서비스의 K-DOL에서 12개월 연속 월간
1위 기록을 달성하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K-IDOL은 K-POP 아이돌을 대상으로 실시간 투표를 집계해 매일 한국 시각 자정에 리셋하며 이 순위의 누적 투표로 일간, 주간, 월간 순위와 전체 득표 합산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릅니다. 7월 마지막 주 랭킹에서 지민은 총 325,526개의 하트를 받으며 당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민은 7월 월간 랭킹에서도 3,981,991개의 하트로 1위 자리에 오르며 12개월 연속 월간 1위의 기록을 달성해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글로벌 K-POP 아이돌 인기 투표 서비스 앱 K-IDOL은 미국, 일본, 동남아, 한국 등 국내외에서 참여하는 이용자 투표를 100% 순위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K-POP 아이돌의 글로벌 인기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 미국 팬클럽은 터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민의 팬베이스 지민 데이터는 터키의 숲, 집, 도시가 불타고 수천 명의 사람과 동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돕기 위해 지민의 이름으로 하이텝 동물권 연맹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지민 유나이티드 역시 터키는 이제 집, 건물, 숲, 생계, 동물 및 많은 생명을 포함한 여러 마을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하이텝 동물 권리 연맹에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해시태그 샵 #PrayForTurkey 샵 #TurkeyIsBurning 해시태그를 통해 심각한 재난 상황을 알리며 기부 동료의 앞장서 보는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터키는 이번 화재를 통해 인명피해는 물론 수십 헥타르의 숲이 불탔으며 야생동물과 가축의 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보는 지민의 선한 영향력을 실감케 하여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히트곡 버터 앨범 재킷을 촬영했던 강원 삼척시 맹방해수욕장에 당시 소품들이 재배치된 포토존이 설치되었습니다. 지난 2일 삼척시에 따르면 최근 빌보드 9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3월 맹방해변 백사장에서 싱글 앨범 버터 앨범 재킷을 촬영했던 소품들을 그대로 재현한 포토존이 설치됐는데요. 시에서는 영상 속 비치발리볼 네트와 심판 의자, 파라솔과 썬베드 등을 설치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은 해당 장소에서 앨범 촬영 후 지속적으로 방문을 문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는데요. 시 관계자는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팬데믹 사태로 힘든 일상을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쉼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조만간 대형 BTS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방문 기념 이벤트를 비롯해 BTS가 추천한 코스대로 스탬프 투어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K-IDOL 인기 12개월 연속 월간 랭킹 1위 우리 지민이 압도적이고 넘사벽 인기 짱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란님의 댓글입니다. 오늘은 지민이가 더 보고 싶네요. 다정하고 따뜻한 지민이가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어베어님의 댓글입니다. 멤버 사랑하면 박지민 우정의 날에 딱 어울리는 지민 지민 같은 동료 친구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임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지민님의 댓글입니다. 지민이는 어리지만 깊은 생각과 행동 작은 것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일에 대한 노력과 열정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지만 온 마음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 박지민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지민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